황금빛이네. 오, 맛있겠다. 보자, 보자. 어느 배가 맛있는 배일까요? 아이고, 배를 그렇게 막 만져버리시면 이게 다 상하겠네. 아니, 뭐 만져봐야 맛있는지 아닌지 알죠. 아니, 배를 왜 만져가지고 고르세요? 눈으로 봐도 충분히 고르고 맛있는 배를 고르는데. 자타공인 과일 전문가가 말하는 맛있는 배. 겉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. 자, 과즙팡팡 달콤한 배 고르는 꿀팁 첫 번째. 일단은 색을 먼저 봐야 돼. 색이 균일하고 아주 노란색을 띄어야지만 진짜 맛있는 배를 드실 수 있어요. 그래요. 겉면이 매끈하고 균일하게 노란 빛깔 뽐내는 게 바로 맛있는 배랍니다. 자, 그리고 배꼽지 밑에 있는 배꼽이 깊게 파인 것이 달콤한 맛 뽐낸다고 하네요. 자, 이렇게 겉만 보고 고른 배, 정말 제대로 고른 건지 잘라보니까 과즙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네요. 과연 맛은 어떨까요? 꿀물이야, 꿀물. 너무 맛있다. 맛있죠? 배 고르기 달인으로 인정합니다. 예! 과수원에서 갓 땅 배들이 몰려오는 유통 현장. 자, 이곳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배들만 포장되어 곳곳에 배송된답니다. 특히 올가을에 나온 배는요, 특별한 장점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. 상탁금지법이 개정되어 20만 원까지 상향되어 우리 배를 선물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 작년보다 20% 가까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